제가 사실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사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정이 있으면 마시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마실 수가 없는 이유가 토요일 아침에 거의 반고정적인 스케줄이 있어요. 아니 물론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인 스케줄이면 뭐 마셔도 되긴 해요. 티안 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그 성당에서 그 오르간 레슨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오르간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 아, 물론 이제 그 오르간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20대나 30대 정도의 그내 또래 정도면 이해해줄 수 있잖아요. 아, 불금이니까 한잔했구나,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환갑이 다 돼가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차마 금요일 밤에 술을 마시지를 못하겠어요. 또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토요일이 아침이 은근히 바쁘거든요. 토요일 그 밤에 뭘 하지를 맘대로 하지를 못하겠어. 아 물론 밤새서 영화를 볼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러면 이제 토요일 아침이 피곤해지는 거죠. 밤을 새고 어디를 가면. 그래서 사실 이제 오르간을 배우긴 배워요. 제가 한때 피아노를 되게 좀 길게 쳤거든요. 한 체르니 40번 중간까지 쳤나? 한 초등학교 때까지 쳤으니까. 그래서 쳤는데, 약간, 그래서 지금도 한 체르니 30번까지의 악보는 만약에 그딱 펼치면 바로 칠수 있어요. 체르니 30번까지는. 왜냐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약간 그 초등학생들은 좀 무난히 할수 있는 난이도거든요. 그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는 뭐냐, 바이엘 끝내면 바로 체르니 30번 넘어가잖아. 근데 이제 그 약간 좀 고급스러운 곡으로 가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하죠. 그 템포 맞춰서 치려면 체르니 30번 1번 곡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오르간의 경우는요 페달도 약간 그 건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페달도 건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손하고 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직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페달 안 누르고 손으로만 연주를 하는 거면 저는 그냥 능숙하게 할수 있어요. 약간 좀 코드는 이제 만드는 거는 제가 연구를 해야죠. 반주로 만드는 거는. 근데 이제 악보를 보고 치는 건 저는 그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손으로만 칠 때. 발은 힘들어요. 발은 안 돼. 발은 안 되고, 좀 그것 때문에 제가 발이 안 되니까 좀 약간 그게 좀 그래요. 제가 다리가 좀 짧거든요. 다리가 짧아서 약간 그런 게 제한이 있어. 그러면서도 이제 오락실에서 펌프는 한다. 펌프는 하고 어쨌든 하여간 어렸을 때 약간 피아노를 그렇게 배워놔서 그런지 지금도 약간 그런 음악적인 감각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일들이 좀 바빠지면 오르간을 좀더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도 30살 되면 좀 생각을 다시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올해 한번 일단 연주해보고. 그냥 그런 게 있죠. 그렇구요. 일단. 근데 이제 연말에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이에요. 아직 좀 발이 안 맞아. 그것만 좀 어떻게 맞추면 저는 그냥 딱갈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어. 지금 이제 딱그 한 100일 정도 남았거든요. 벌써. 아, 이 100일 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달에 책도 내야 되는데 전 책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내면서 또 그 반주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빡세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